젊고 활기가 넘치는 청년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해지는 요즘이죠. 취업난에 코로나19가 겹쳐서 일할 의지도 잃은 채 은둔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주은혜 기자입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조급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이 많이 들고 지속적인 취업난에 코로나19 악재까지 스트레스를 받지만 제대로 풀 창구조차 없는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가야 하는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좀 방황하는 시기 같고 붕 뜬 마음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못 만나는 시국이니까 무기력해지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청년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도 여의치 않아 미래를 준비하기가 더 힘겹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를 제외하면 월세나 고시원 등등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데 급여에 비해서 좀 주거 비용을 너무 비교적 많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정작 더 필요한 저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아끼게 돼서 일할 의지조차 잃은 채 사회화의 단절을 선택하는 이른바 니트 청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은 취약계층으로서 전락하고 그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청년의 위기, 좀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죠.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은 27만 8천 명, 이 중 9만 6천 명의 청년들은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했습니다.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광주청년센터에서는 니트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면 의기투합도 될 수 있고 위로도 될 수 있고 지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이 사람들의 니트 생활을 종식시킬 거냐, 단절시킬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니트 컴퍼니라는 가상의 회사 체험을 통해 청년들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성취감도 느끼고 정서적 교류도 나눕니다. 참여 청년들은 니트 컴퍼니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인 청년 정책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생활의 일상의 리듬을 찾고자 니트 컴퍼니에 지원을 해서 취미 활동을 함께 나누면서 좀 스트레스 해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센터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제 주변에 뭔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그 조건이 계속 맞지 않아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청년이 체감하는 현실 문제에 걸맞춰 청년 정책을 점검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CMB 뉴스 주은혜입니다.